자,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구조 평면도가 있을 때, 자, 보의 EF하고 AB를 H 형광으로 설계를 하되 허용률 설계법을 적용해 가겠습니다. 자, 먼저 EF는 자, 이렇게 보시면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쪽이 3m가 되겠죠. 그 다음에 허용 힘 음력은 160MPa 고정하죠. 자, WD 3.0 하라주, WL 3.6. 그 다음에 볼에 따라서 높이가 3.5m인 벽이 다리 면적당 3입니다. 강제 탕성 계수는 200 기가파스칼, 항복 강도는 240. 이렇게 주어졌을 때보 EF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WS 즉 사용 하중을 구합니다. 사용 하중은 3.0 더하기 3.6 곱하기 유효폭이 3m죠. 19.8 kN/m가 됩니다. 자, 최대 모멘트는 8분의 WSL 제곱이 되겠죠. L은 총 9m니까 8 곱하기 19.8 곱하기 9의 제곱은 200 kN/m. 자, 여기서 이제 소요 단면 개수 S가 실질적으로 허용 FB보다 FB가 허용 힘 응력입니다. 따라서 Nmax를 구하면 160불에 200. 자, 허용 응력이 100MPa니까 200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그러면 100만, 25만, 125만 세제곱 밀리미터가 나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거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H 빔 중에 450 곱하기 200 곱하기 8 곱하기 12 이거 주어집니다. 이게 SX가 성이기 때문에 이 손이 닿으면 소위 소요 단면 계수가 나옵니다. 자, 흐름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사용 하중을 구합니다. 소요 하중을 구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최대 모멘트를 구한 다음에 최대 모멘트 Nmax를 구하고 소요 단면 계수를 통해서 이 부재의 소요 단면 계수가 구해지면 이거보다 큰 H빔을 설치하면 됩니다. 자, 보 AB입니다. 자, AB를 설계하는 거는 자, PE 하중은 PC와 같죠? 는 2분의 WS 곱하기 L입니다. 따라서 2분의 19.8 곱하기 9는 89.1 kN. 집중하중이고요. 그 다음 벽 하중은 벽 하중 자벽 하중 단위 그러니까 3.0이죠. W는 3.0 곱하기 높이 3.0 곱하기 높이가 3.5m는 10.5 kN/m가 됩니다. 자, 이제 최대 힘 모멘트는 M, Max는 8분의 WL 제곱 플러스 3분의 PL입니다. 는 자, 3분의 PL은 지금 이 부분에서 E하고 G 부분에 보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L은 8분의 10.5 곱하기 9 제곱 플러스 3분의 89.1 곱하기 9는
374kN m. 자, 이제 소요 단면 개수입니다. S는 FB M Max는 허용 힘 응력은 160이었죠. 그 다음에 374 곱하기 10의 6승은 237,500mm 3승. 따라서 H빔 600 곱하기 200 곱하기 11 곱하기 17, SX는 0. 이렇게 설계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의 AB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하중이 들어오니까 이 집중하중에 대한 힘을 구하고 벽 하중 WW 구하고 난 다음에 최대 힘 모멘트는 이 식이 구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소요 단면 개수, 허용, 힘, 응력을 통해서 주어진 소요 단면 개수보다 큰 부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 설계하는 허용응력 설계법을 통해서 보 설계를 알아보았습니다. 베스트 or nothing. 감사합니다.